뜨끈뜨끈한 이제 금메달을 가지고 왔습니다. 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. 저희가 그 대회를 치르는 동안 저희 전북 팬분들께서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. 밤늦게까지 항상 응원해주시고 같이 싸워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이제 금메달을 따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, 차출을 허락해주신 저희 전북 구단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경기 없는 날에는 이제 전북 경기가 있으면 항상 경기를 챙겨봤었거든요. 얼른 좀 전북 팀으로 돌아가서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희끼리 많이 했었어요. 저희가 이렇게 돌아온 만큼 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발짝 더 뛰어가지고 좋은 좀 결과를 좀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비행기 시간이랑 약간 겹쳤었는데 전반전을 저희가 보고 탈 수 있었거든요. 저희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보는데 정말 떨렸습니다. 비행기를 타고 나서 사실 결과를 모르고 있었다가 2-0으로 이긴 걸 보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. 다행이다, 파이널 A에 올라갔구나. 선수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전북이라는 팀은 당연히 파이널 A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. 저희가 없는 와중에도 팀 동료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줘가지고 파이널 A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, 뒤늦게 좀 합류한 만큼 남은 파이널 일정과 FA컵도 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있는데 팀에 도움이 돼서 좋은 성적을 좀 낼 수 있도록 많이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많은 팬분들이 저희 준주성에 와주셔서 응원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또 늦게 합류한 만큼 죽는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FA컵 우승도 보여드릴 거고,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제 본선 진출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고, 파이널 A 리그 일정도 꼭 좋은 성적으로 좀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